만원 아치입니다. 만원 아치. 믿기지 않으시겠지만. 예. 만원 아치입니다. 예. 아, 진짜 달다. 독들한 거 확인해 봤거든요. 자. 자, 치킨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오, 치킨 맛있겠다. 거기 근데 빨간 거 묻은 부분이 있네요. 큰 거. 오, 양념도 있어? 오, 지리네. 양념치킨 있어요. 와, 치킨 미쳤다, 여러분들. 치킨 개맛있겠다. 어우 바삭해. 어우 바삭해. 여기 글씨 폰트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뭔가 농성하는 것 같네. 어우 바삭해. 이거 라이브 커머즈라고 생각해서 팔아보라고. 2만원짜리 사과를 자신 없어요. 육즙이 죽이네. 치킨인데 이거? 근데 사과 5,000원씩만 사서도 좋았겠다. 한 개만 먹을걸. 마치 치킨 같네. 저 한 마리 다 못 먹어요. 물 흘릴까요? 입맛 돌아오셨나요? 응. 안 돌아오셨나요? 그만 그만. 오늘 진짜 사과만 먹을래.
어우 물려. 어우 물려. 어우 2만원 아까워. 어우 2만원 아까워. 아니요, 5천원 드셨으니까 15,000원 아깝습니다. 아 이거 사과 하나야? 두 개. 두 개잖아. 네. 어. 야, 좀 먹어줘. 맛있는데. 아, 몇 개 못 먹겠다. 양념치킨 제가 먹게요. 한 개 이상 못 먹겠다. 와. 양념치킨. 어. 아. 좀 먹어. 아. 사과 2만 원 이게 맞냐? 물가가? 지금 비싼 거 같아. 설 막 지나서. 조상님도 사과 이렇게 안 먹겠다. 어. 조상님들 제사상 하나 차려드리려면은 돈이 얼마야? 과일 하면 몇십만 되겠네. 거기 할인마트라서 쌌는데 와마트. 건강에 좋잖아. 근데 여러분들 사과가 건강에 좋다고요? 건강에 좋지. 당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과당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여기다가 뭐 탕후루처럼 설탕 코팅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먹는 사과인데 몸이 얼마나 좋겠어. 제로 사과는 안 나오나요 혹시? 그래도 뭐 과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성분도 좋은 게 많을 거야. 사과는 몸에 좋다 그랬어 옛날부터.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과일만 먹으면 또 안 좋겠지. 그러니까 과유불급. 가끔씩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줘야지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를 할 수 있는 거지. 과일만 먹으면은 건강하겠어요. 과일도 당인데. 맞아. 저도 좀 자연에서 나온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. 예. 맛있네요. 네, 치킨 끊으려고 이제. 너무 비싸서 못 먹겠어요.
물린다. 세 개 다 먹을 수 있지? 예? 가위바위뽀? 두 개 드세요. 어, 배부르다. 그래도 좋은 사과긴 한가 봐. 개당 5,000원이긴 하지만 양도 많네. 밀도가 좋네, 사과가. 어, 배부르네. 갖다 놓거라. 억지 먹방? 표정에서 드러나요. 드러나요. 진짜 먹기 싫다. 돈 아까워서 먹는 거지. 그렇죠. 그게 커요. 돈 아까워. 이거 하나에 5,000원. 이거 하나에 1,000원. 이거 한 조각에 1,000원이야. 1,000원 버릴 거야? 땅바닥에? 사실 잘 나왔다. 카톡 프사해 놔야겠다. 사진 잘 나왔네. 찍어주셨어요. 사진 작가님이. 차에서 가져왔어요. 이거 드세요. 두 개 드세요. 식용 터치펜 아니에요 이거? 이거 식용 터치펜 맞죠 여러분들? 아 터치 잘 된다. 예. 네. 식용 터치펜. 아 너무 좋다. 먹을 수도 있고 터치펜으로도 쓸 수 있고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 진짜 좋은 건데. 예, 저는 바이크 탈 때도 이 장갑이 두꺼워가지고 이제 내비를 핸드폰 못 찍으니까 이거 항상 예 들고 다닙니다.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이걸로 터치해요. 예, 굉장히 좋아요. 이걸로 랄프를 그려볼게요.
예. 랄프 바로 그랬죠? 예. 잘 돼요, 이거. 사탄 마귀 아닌가요? 네. 날이 좀 풀리면 뭐 더 풀리면 벚꽃 구경 가는 라이딩 방송 한 번 정도는 기획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여의도 정도 갔다 오는 느낌으로. 그때 요거 타고 가야지. 깔맞춤을 잘했어. 장갑 34만원, 부츠 저게 40얼마였나? 헬멧 100만원, 헬멧에 저 끼고 있는 저거 세나 30만원. 저 바이크 자켓 40만원. 말도 안 되죠. 너무 비싸죠. 돈 엄청 깨져. 돈 엄청 깨지는 취미야. 제가 요즘 저희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지금 죄다 당근으로 다 팔고 있거든요. 키보드도 지금 집에 원래 쓰던 무선 키보드들 다 정리하고 뭐 이거저거 막 방송 장비랑 이런 거 막 갖다 다 팔고 있는데 쏠쏠해요. 현금벌이가. 근데 팔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새 거는 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. 중고가 최고야, 중고가. 어. 뭐 남이 썼다라는 그런 뭔가 그런 마음에서 약간의 뭔가 정서적으로 찝찝해지는 좀 그런 건 있지만 쓰다 보면 이게 새 건지 중고인지 솔직히 상태 좋은 거 쓰면 중고로 사는 게 진짜 최고가 돼, 최고. 물론 현금으로 사야 되지만. 요즘 느끼는 게 진짜 와, 나는 중고로 팔 줄만 알았지 중고로 살 줄을 몰랐네. 중고로 많은 것들을 갖다 사서 썼으면은 내가 얼마나 절약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. 네. 하나만 먹으면 자연스럽게 하나 이게 그 약간 그 머슬 메모리 같은 건가? 어, 지방 메모리네 이거. 예. 하나 안 먹으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손이 이렇게 갔어. 그냥 진짜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뇌가 명령 내려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가지고 뜯고 있었어. 예. 못 참지. 어, 이게 본능인가? 이게 머슬 메모리인가? 옛날 학교 다닐 때가 많이 먹었지. 천하장사 소세지. 이거 이 소세지 먹을 때 극혐. 이 소세지 먹을 때 진짜 훈수 마렵게 하는 거. 훈수 마려운 방법. 어, 이렇게 먹는 거. 훈수 존나 마렵다 이거 진짜로. 보는 사람 계열받게 만드는 방법.
그래서 닦았잖아, 여러분들. 그래서 닦았잖아. 잘 먹었다. 어디까요? 아니 됐어. 아, 사과에다 소시지에다가 너무 좋은데. 오늘 먹방 끝났습니다. 네, 물통이에요. 살 빼는 게 아니라, 아니 집에서 아까 저녁에 뭘 먹었다니까. 밥을 쭈꾸미 500g 때리고 밥 한 공기에다가 진짬뽕 때렸는데 배가 고플까요? 어? 그거를 8시에 먹었는데 저녁 8시에 그리고 2시간 딱 자고 9시인가 식사 마치고 2시간 딱 자고 11시에 방송 킨 건데, 예. 맞아, 사과는 후식이라고. 아, 이제. 핫딜로 샀던 그 많은 것들을 지금 다 먹어치웠네요. 이제 다시 채워야지. 이제 다시 채워가야지. 식자재들. 핫딜 알고 나서 전체적인 지출이 줄었나요? 일단은 배달 음식을 덜 먹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지출이 줄었죠. 한 끼에 2만 원 쓰는 것보다 한 끼에 꽤나 괜찮게 5, 6천 원에 한 끼에 먹는 거니까 괜찮죠. 네. 근데 이제 또 가끔씩 그러니까 아예 끊지는 못해요. 배달 음식 아예 끊 약간 담배 같은 거야. 아예 끊지는 못하고 약간 전자담배 피고 뭐 약간 그런 것처럼 배달 음식도 약간 담배 같은 거야. 조금 줄여갈 뿐이지. 전단 같은 거 피면서.